깜짝 놀라게 했던 뉴스, 원빈 이나영 씨가 1년째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원빈 이나영 씨의 소속사를 찾아갔습니다. 야, 발 빠르네요, 정말. 아, 발 빠르게 취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이든나인 엔터테인먼트 이든나인 맞나요? 어디서 오셨죠? 아, SBS 한밤의 TV에서 왔는데요. 그 원빈 씨, 이나영 씨 열애설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만요. 열애설 보도에 소속사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열애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가 되자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네, 일단 측근으로부터 두 분이 지난 4월에 일본으로 미러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4월 두 사람이 같은 날 시간 간격을 두고 일본으로 떠난 것을 한 매체가 포착을 한 후 한 달 이상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다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스타답게 데이트도 굉장히 좀 은둔형으로 이어가셨는데 주로 그 경기도 분당에 있는 이나영 씨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편이었어요. 거의 뭐 3, 4일에 한 번꼴로 만나셨고요. 한 번씩 만나실 때마다는 거의 대부분이 1박 2일 정도 만남을 가지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한 곳과 그 승강장 입구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5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손살같이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너무나 편안한 옷차림, 일명 뭐 주민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소하고 편안한 복장을 좀 많이 입으셨는데 특히 뭐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목 부분이 좀 늘어난 헐렁한 티셔츠라든가 또는 반바지 그리고 또는 플립플랍 같은 걸 굉장히 좀 즐겨 신으시더라고요. 이나영 씨도 마찬가지로 좀 넉넉한 사이즈의 롱 티셔츠에 뭐 레깅스를 착용하는 지극히 평범한 패션을 보였습니다. 데이트 사진이 공개가 되자 소속사는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맞고요. 추천한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냥 다들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 그냥 소속사에서 같이 일 때문에 같이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011년 8월 이나영 씨가 원빈 씨가 있는 기획사에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의 스타일리스트가 같아 자주 만나면서 가까운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생긴 배우 원빈,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배우 이나영의 만남, 최강 비주얼 커플이 탄생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열애설이 발표되자 두 사람의 과거 이상형 발언이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결승, 최종 결승에서는 얼굴 외모가 몇 퍼센트 차지하나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차지하고 가방 속에서 너 나가. 외모를 전혀 안 본다던 그녀, 당시 박명수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요. 원빈 씨는 어떨까요? 뭐 이때 이상형이 있었었어요. 뭐 청순하고 머리 길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상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첫 느낌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으네요. 소박한 이상형을 꿈꾼 원빈 이나영 씨, 실제 연인은 최고 비주얼 상대를 선택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이제 좋은 얘기 하면 좋은 얘기 해주고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원빈 이나영 씨, 이젠 은밀하게 데이트하지 마시고요. 당당히 손잡고 마음껏 다니시기 바랍니다. 원빈 씨 공개 연애를 하고 가수 이효리 씨는 9월에 결혼한다는 기사로 온통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취재 이어갑니다. 연예계 대표 공인 커플인 가수 이효리 이상순 씨가 오는 9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깜짝 결혼 소식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는데요. 지난 2011년 당당히 열애 사실을 밝힌 두 사람. 유기동물 보호활동과 캠페인 앨범 작업을 함께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개 연인을 선언한 후 방송에서도 공공연하게 애정을 드러내며 모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너무 잘 맞거든요. 너무 잘 맞고 약간 소울메이트처럼 되게 통하는 게 많아요. 그 되게 바보 같으면서 되게 순진하면서 이 남자 정말 착하구나. 아니, 거꾸로. 그렇다면 이효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이상순은 그는 누구일까요? 1999년 밴드 롤러코스터로 데뷔, 최근에는 많은 가수들의 앨범 작업에 참여해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기타를 든 남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과분한 것 같아요, 저한테.
싫을 때가 언제냐, 얄미울 때가